서울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엽이라고 합니다. 배구 대표 선수였던 장윤창이라고 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전 세계 챔피언 홍수환입니다. 건강하시죠? 그 스포츠는 그 말보다는 행동을 하거든요. 그래도 과묵하고 묵직한 그 모습이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너무 가볍게 말을 바꾸는 이런 사람보다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윤석열 후보야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얼굴을 봐도 대통령감은 윤석열이다. 저는 국민의힘이 좋아요. 국민의힘 아니요.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. 대바라지지 않았어. 그리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, 근데 뭐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했다 그러잖아. 그 우린 제일 싫어하거든 그런 거. 저희들은 평생을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법치주의,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해오고 또 그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처하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로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렇게 뭉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엽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배구 대표선수였던 지금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로 있는 장윤창이라고 합니다. 네.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엘리트체육, 생활체육, 학교체육이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더욱더 활성화되는 이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윤석열 후보께서 또 체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문화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면 침체되어 있는 스포츠와 문화가 더 활성화될 것 같은 어떤 생각도 많이 들고 88년도 서울올림픽 때에는 그래도 좀 국민들이 좀 잘 살고 또 행복했고 희망이 보였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스포츠인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. 그 스포츠는 그 말보다는 행동을 하거든요. 그래도 과묵하고 묵직한 그 모습이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너무 가볍게 말을 바꾸는 이런 사람보다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윤석열 후보야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얼굴을 봐도 대통령감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를 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. 정치 안 해서 했던 사람들은 똑같지 않습니까? 스포츠도 순수함이 있고 우직한 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법과 원칙을 상식을 지키고 있는 그거를 평생을 살아온 사람하고 저희들 스포츠하고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지선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자유민주, 민주국가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택하는 부분이지 제가 좋아하고 제가 판단해서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제가 지지를 하는 부분이지 어떠한 그 상대방 반대쪽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진종호 후배가 자기의 의사표현을 한 건데 실은 민주당의 그 후배들 아주 사랑하는 후배들이 많아요. 근데 그 친구들은 뭐 다 취재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왜 이쪽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주 뭐 공세를 폈어요. 의원들이 나서서 전형적인 내로남불.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? 자기 의사 표시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런 거를 자기들에게 맞춰서만 해야 된다. 이거는 정말 잘못됐죠. 예. 안녕하세요. 전 세계 챔피언 홍수환입니다. 건강하시죠? 저는 국민의힘이 좋아요. 예. 이유가 있으세요? 국민의힘 아니요.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.
되바라지지 않았어. 그리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, 근데 뭐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했다 그러잖아. 그거 우린 제일 싫어하거든 그런 거. 부디 제가 지지해드려서 대통령이 된다면 일 잘하는 사람 일하는 곳에 좀 넣어주세요.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거 좀 해주세요. 그게 모든 국민의 바람입니다. 다른 거 없습니다.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기억하기도 싫고, 야 이거 공든탑이 이렇게도 무너지는구나, 그걸 철두철미하게 느낀 사람입니다. 하여튼 잘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정말 열심히 뛰어야 5년 동안 망가진 부분을 잘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꼭 필승을 거두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